장흥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설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공사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흥군 안양면 숨은 마을 일대입니다. 산비탈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공사만 벌써 5년째.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시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캐러반 7대가 이곳 캠핑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년째 이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설 곳곳에서 보안점들이 발견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첫째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장흥군에는 지금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용자들 편의시설이 너무나도 갖춰주지 않았다. 이게 가장 문제고요. 장흥군의회의 이 같은 보안점 지적에 결국 장흥군은 또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토캠핑장이 캠핑데크 옆에 주차시설을 둔 것과 비교해 이곳에는 없다는 지적에 주차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고 카라반까지 내려가는 길이 가파른 데다 위험해 또다시 길을 깎고 다듬고 있습니다. 장흥숨은 오토캠핑장은 지난 2015년 정부의 어촌관광 체험 공모사업에 선정돼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장흥군이 자체 비용 25억 원을 더하면서 전국 지자체 캠핑장 조성 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인 50억 원짜리 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지금,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송유창입니다.